안녕하세요. 짱가몽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짱가몽의 도설 여덟 번째 기형의 시대적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대명시대 몇 개 특이한 기형에 대해서 한번 책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뭐 대청시대에서 대청시대는 보통 이제 거기 쓰여 있는 대로 강이옹정 건륭하면은 보통 강건성세라고 그러죠. 한나라와 당나라를 이제 치세가 좀 드높았다 그래서 한당지치 그다음에 이제 강건성세 강이부터 건륭까지가 중국 역사상 영토가 가장 넓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강건성세 중에 이제 뭐 다른 이제 강이 위에 순치도 있고 뭐 쭉 건륭 밑에 가경부터 끝에 선통까지 있지만 그래도 모든 도자기의 최고봉은 강이 옹정 건륭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때가 강건성세니까 예를 들면 이제 국력이 아주 가장 강건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도자 산업에서도 아주 활발하게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그 시대가 바로 강이가 한 60년 정도, 옹정이 한 10년 정도, 건륭이 한 60년에서 한 130년 정도가 진짜 거의 뭐 완벽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3대가 아주 거의 뭐 나라가 안정되고 국력이 신장돼서 뭐 도자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 발전도 이루었지만은 우리는 도자기를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도자사에서는 아주 최고봉으로 이제 여기는 시대가 바로 강이옹정 건륭 3대입니다. 그래서 그 특이한 기종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제 뭐 이거 적어 놓은 것보다도 더 많은 게 있겠지만 우선 책에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강이 시대에 우선 이제 읽어보면 유추병, 발제병, 복미준, 요령준, 사과준 뭐 이렇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창소한 신기종이면서 그때 활발하게 소송이 되었던 이제 기종들이죠. 옹정제 때는 이제 상병이라고 한번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병이 있고요. 건륭제 때는 이제 너무나 많은 도자기가 이제 소송이 되었었는데 특히 이제 건륭제가 그 실험 정신이 좀 강해가지고 다른 황제하고 달리 그 도자기 제작에도 직접적으로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특이한 기종이 있으면 나무나 종이로 이렇게 미리 이렇게 본을 떠갖고 갖고 와봐라. 그래서 내 마음에 들면 이제 소송하는 거고 아니면 뭐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이한 이제 기종 중에 다채병이라고 있습니다. 다구병도 있고 화호가 있습니다. 물론 뭐 밑에 뭐 가경 뭐 도강에서 쭉 다른 황제들도 있겠지만 거긴 뭐 특이한 게 이제 책에 기재가 안 돼 있어서 또 새로운 또 자료가 나오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 강건성세 그 강이옹정 건륭 때 이제 그 특이한 기종을 뭐 사진 내지 뭐 실물도 좀 있습니다 몇 개 그래서 그걸 이제 같이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선, 뭐, 여기 이제, 하나 놓아놨는데요. 우선 순서적으로 이제 유추병을 한번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쇼츠에다가 한번 올린 적도 있는데, 요게 이제 유추병입니다. 아주 날렵하게 생겼고, 굉장히 이쁩니다. 뭐, 기르기도 이렇게 한 뼘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사이즈고요. 아랫도리가 이렇게 탕탕하고, 위에 구연부에 이렇게 입술 부분이 이제, 있는 것이고 밑에 굽이 그 동그라미 굽이 있는데 여기 보통 이제 유약이 시유가 되지 않은 무유입니다. 요게 이제 그때 강의 때의 그 특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런 것이 이제 기름 유자에 이게 추할 때 추를 내린다 할 때 그 추자거든요. 유추병.
그래서 그 기름 공방에서 좀 사용했던 그 기형을 본따서 만들었다 그래서 유추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 그냥 이렇게 이 끝이 깃다라니까 그냥 장경병이라고도 도록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유추병인데 우선 이제 문양을 좀 이제 한번 더 도자기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면 전부 다 국화로 되어 있고 국화 곳을 따라다니는 요 나비들이 요 살이 좀 통통하게 쪘네요. 요 나비들이 있고 요거는 이제 동석이라고 하기도 하고 호석이라고도 합니다. 호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기 태호석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강서성에 있는 태호석의 이름을 가리켜서 그냥 호석이라고 한대요. 이게 구멍이 뚫린 그런 이제 석회암 성질이 있는 그런 이 돌이라고 그래요. 요게 돌이 태호석이 너무 유명하니까 서태후가 이거를 그대로 본을 떠갖고 이 어마어마하게 이큰 바위를 통째로 실어다가 지금 자금성에다 갖다 놨죠. 자금성의 그 정원 안에 요런 이제 모양의 구멍이 숭숭 뚫린 이런 돌 바위로 이루어진 정원이 있습니다. 자금성에 한번 가보시면은 구경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뚫린 돌이라는 거, 이거 호석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태호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그 도자기에 구멍이 뚫린 이제 호석 이런 이제 뭐 기암절벽할 때 기석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문양들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위는 영속불변이기 때문에 장수를 뜻합니다. 장수.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 대나무가 있으면 죽석.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쭈슈 해가지고 대나무는 기원할 축자와 바위는 장수를 뜻하는 숫자하고 의미 똑같아서 같이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화가 아주 뭐 거의 만발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문양을 구추동경이라고 합니다. 구추라고 하는 건 이제 가을이 무르익었음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동경은 이제 경사스러운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길상언어인데요. 구추동경. 이 구자라는 거는 이제 그 양수죠. 홀수를 양수라고 그러는데 홀자 갈때 홀수. 그래서 양수 중에 최고봉이 이제 아홉이죠. 아홉 다음에는 이제 다시 10으로 가니까 10은 신의 숫자라고 그러고 9까지입니다. 그래서 구추동경인데 마침 이 9월 9일 날이 중양절이에요. 음력으로 9월 9일이 이제 중국에서 이제 추석 우리나라의 그 추석보다 더 아주 명절로 치는 9월 9일 중양절. 그래서 제가 그 일로연가 항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9월 9일 날 중양절에는 국화로 된 술, 국화주를 마시는 걸 풍습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자, 요거는 이제 꼴동에 이제 소견이 있는 이쁜 도자기고요. 요런 기종을 유추병이라고 합니다. 예, 그럼 유추병을 한번 알아봤고요. 또 발제병이 있는데 요런 게 이제 발제병입니다. 요 모양새를 아주 뭐 이쁘게 잘돼 있죠? 예, 발제병이라고 합니다. 아랫도리가 아주 예, 통통해가지고 안정감이 있는 요런 기종을 발제병이라고 합니다. 발제는 이제 올반개라고 그래서 보통 밤나무에서 밤이 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나는 밤하고 비슷하게 생긴 그런 이제 식물이 있죠.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요 꼭지 부분을 딱 빼고 보면은 우리 예전에 그 초콜릿의 그 허쉬 초콜릿인가? 그렇게 이렇게 밤 모양으로 이렇게 뾰족한 거 있죠? 그런 기종이 올반개입니다. 올반개. 그래서 올반개의 그 기종을 닮았다 그래서 이걸 발제병이라고 그럽니다. 발제. 제는 이제 저이죠. 저이. 제가 한자를 쓰지를 않아서 하여튼 발제병입니다. 요거는 이제 둥그런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둥글 단자를 써서 단봉문입니다. 그 봉황 중에서 또 이걸 기봉문이라고 그래가지고 도철문처럼 봉황의 형상을 이제 이런 이제 그 기호 비슷 이게 도철문 같이 청동기 그에 나오는 문양처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꽃하고 봉황이 꽃하고 같이 있는 아주 상서로운 문양이죠. 요런 이제 기봉문이 5개가 이제 요렇게 5문이 요렇게 이제 있는 거죠. 예, 아주 명품이고
당연히 저는 뭐 전사를 뭐 잘못 산 전사가 많지만 전사는 이제 올려서 소개도 시켜드리지 않습니다. 자, 일일이 세 필로 다 그렸고 점을 찍은 점공까지 있습니다. 세밀하게.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전사를 구분할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문양이 이렇게 비슷한 문양이 나와 있으면 자세하게 그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도 찍고 얘도 찍을 수가 있으니까 다섯 가지가 다 기본문이잖아요. 근데 이 문양마다 제가 다 자세히 봤는데 뭐 꼬리 부분부터 시작해서 다른 꽃잎의 잎사귀 부분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다는 거는 다 실제로 다 그렸다는 거죠. 자, 여기 위에 여의도 문까지도 다 그렸습니다. 요것은 이제 이 관지는 그냥 옹종 관지를 쓴 방품이지만 요것은 이제 아까 서두에 적어 놓은 것처럼 강희제 때에 새로 창소된 신품종입니다. 그러니까 강희 때에 만들었기 때문에 옹종도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발제병, 이 올반개 발제병을 명나라 때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 강희제 때 처음 나온 기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걸륭 때나 뭐 뒤에 가경 도강 때 나올 수는 있지만 명으로 갈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복미준. 복미준은 실물이 좀 없어서 사진으로만 한번 책에 도록에 나온 사진을 보여드리면 요런 문양이 이제 복미준입니다. 요런 문양이 복미준이죠. 이건 이제 문양은 빅매문인데 왜 복미준이냐면 이제 이 봉황의 꼬리 같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외반 같으로 이렇게 나오고 위에도 올라가다가 이렇게 봉황의 꼬리처럼 이렇게 활짝 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미주는 용도가 화고입니다. 화고. 다른 말로 화고라고도 합니다. 이 고라고 하는 건 청동기형에서 나온 것이고 이 화고의 이제 이그 용도는 여기도 꽃을 이제 꼽는 건데 꽃한 송이 꼽기에는 너무 입구가 크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후르지아라든지 안개꽃이 딱 맞겠습니다. 안개꽃같이 이렇게 꽃이 많은 그런 한 다발을 이제 이렇게 집어넣어서 진열을 할때 유용한 용도로 쓰이는 것입니다. 화고는 다 화병입니다. 그래서 꽃화차를 쓴 거고요. 화병 중에서 이제 그 밑에 있는 도자기 아래에는 이제 거의 도자기 많은 그 관음jun 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에 이제 화고하고 관음준하고 같이 합성하니까 요 복미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희제 때는 복미준이 굉장히 많이 창소가 됐고 아주 유행을 했던 그런 걸작 중에 하나입니다. 복미준은 화고인데 강희제 때 처음 만들어서 유행을 했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 문양은 이제 그 유명한 빅매문이죠. 가격은 뭐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2016년에 뉴욕 크리스티죠. 뉴욕 카사더에서 29만 원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뭐 8, 9년 됐는데, 하여튼 뭐 30만 원 정도면 600만 원 정도 낙찰된 걸로 그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령준. 요령준은 저도 이제 한번 그 쇼츠에서도 한번 올려드렸었는데, 이렇게 잡으면 어떤가요? 딸랑딸랑 뭐그 옛날 두부장수들이 들고 다니는 종하고 비슷합니다. 요령. 요령이 이제 그 이렇게 뭐 흔들고 다니는 이런 종 같은 걸 요령이라고 그랬었습니까? 그래서 요령병 내지는 요령준. 준이나 병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총화로 여기 피부 보시면은 이제 귤피문이 다 보이시죠? 예, 골동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봉황의 꼬리 부분과 날개 부분이 다른 봉황을 봤을 때 전부 다 다릅니다. 제가 전부 다 세밀하게 비교를 했고요. 용과 봉황이 있는, 그래서 봉이 세 마리, 용이 세 마리인 여섯 개의 단입니다. 둥그렇게. 단용봉분이죠. 그래서 제가 용봉이 항상 나오면 무슨 말을 말씀드렸죠? 용봉정상. 용과 봉황이 정은 이를 정자, 상은 상서로움. 상서로움을 이르게 하는 태평성대를 구가한다라는 그런 숨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봉정상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강희제 때의 요령준에 강희제죠. 왜냐하면 여기 대청 강희년제라는 관지가 있고요. 아래 굽도 되게 좋습니다. 피부도 좋고요. 요거 이제 강희제 때의 특색은 이제 색택이 한 가지 청화로 이 색택의 농담을 살렸기 때문에 색깔이 이제 여러 가지 색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묵분 오채라고 그래서 다섯 가지를 색을 냈다고 그럽니다. 여긴 다섯 가지 색이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한 두세 가지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희제 때의 도자기의 특징을 보면 이렇게 아래 이 굽부분에 바로 굽 윗부분에 이렇게 연사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전사가 아니냐면 다 그렸습니다. 왜냐? 이 붓이 가다가 이게 딱 이게 꺾어지는 부분에 붓이 멈추면 살짝이라도 멈추면 거기 이제 좀 청화가 좀 진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붓글씨를 써보면 압니다. 그래서 요게 연사문이 있는 게 특징이고요. 구연부에도 이렇게 여의 두문이 이렇게 쭉 시문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두 줄이고요. 밑에도 두 줄입니다. 그래서 얻은 명품이고요. 골동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당히 아꼈던 것이고요. 이게 이제 종처럼 되어 있다 해서 요령준입니다. 요령병이고요. 그 다음에 사과준. 사과준이 이제 요런 게 사과준이죠. 사과준은 어차피 이제 수우라고 그래서 물그릇입니다. 이렇게 붓을 이제 집어넣어서 한 필세의 일종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중림 출현도가 아주 조그맣죠. 제 손안에 아주 쫙 드는 장난감 같은. 그래서 고 아닙니다. 요 중림 출현도가 아주 자세하게 분체로 그려져 있는 사과준. 이제 평과준이라고 그럽니다. 왜 평과준, 사과준이란 말안 쓰고 이제 한자를 보시면 이제 평과준으로 돼 있어요. 평과가 중국말로 사과입니다. 사과. 사과를 중국어로 뭐라 그러세요? 그러면 평과라고 합니다. 빙구어 이렇게 이제 발음할 수 있고요. 평과준입니다. 그냥 우리말로 하면 사과준 되겠고요. 뭐 사과준 모르시면 그냥 수우, 뭐 필세 똑같은 말입니다. 옹종자라고 관지는 이렇게 방으로 돼 있지만 요 사과준을 처음 만든 때는 강희제 때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옹종자 때는 상병을 이제 처음으로 창소를 했는데, 상병은 제가 실물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지만, 요런 모양을 이제 상병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 요런 모양이죠. 상병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띠가 한줄 있고 두줄 있고, 여기도 밑에도 저기 있습니다. 그리고 구연부가 이렇게 살짝 밖으로 외반했죠. 외반하는 건 외쪽, 바깥으로 벌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아, 요 잠깐만, 이건 청구병으로 해서 청구병이 아닌데 여기 이제 프린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자, 다른 상병을 보여드리면 여기 있네요. 다른 상병. 요거는 제가 말이 맞고 여기 청구병이라 한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청구병은 이런 띠 같은 게 현문이 없어요. 자, 보실까요? 여기 현문이 있죠? 이런 띠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 있는 게 이제 상병입니다. 상병. 여기 상병이라고 써여 있죠? 청화 전지현 상병. 다른 말로 옥당춘이라고도 하는데, 자, 그럼 왜 옥당춘이냐? 다른 페이지엔 또 옥당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옥당춘이라고 써 있죠. 청화 전지현문 옥당춘병 혹은 뭐 상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상병을 보면은 다 공통적으로 복부 부분에 주요 문양이 전지 연화문입니다. 연화문, 전지연화문. 왜 전지연화문이냐면 상병은 이제 옹종황제가 상으로 주는 병이거든요. 신하들한테 상으로 주면서 이제 연꽃을 쓴 이유는 연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청렴할 연자하고 발음이 똑같습니다. 청렴하고 리엔이라고 그래서 연꽃의 연자하고 발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연꽃이 이제 시문이 되어 있는 청화 그 전지연문 상병을 주면서 이제 청렴하게 이제 일을 하라 뭐 그런 뜻으로 이제 옹종제가 처음으로 창소한 기종 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옹종제 때 이후에 걸륭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황제들 때이 상병이 굉장히 이제
아주 많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많이 소송을 해서 신하들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걸륭제 때의 이제 특이한 점은 걸륭제 때는 명나라 가정제 때하고 똑같이 진짜 없는 기종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없는 기종이 없는 황제는 명나라 그러면 가정을 생각하시고 청나라 하면 걸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를 다 실험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걸륭제 때는 이제 다른 것보다 그 다체병, 다체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쓰여 있는데 수나라 때에 시작됐지만 이제 걸륭식에 발전을 했는데 이제 그 2년, 3년, 4년 이게 병을 붙여놓은 겁니다. 예, 간단하게 말하면 병을 붙여놨다. 그래서 걸륭제 때는 진부함을 벗어나서 새롭게 창조한 작품이 많다. 이게 이제 다체병이고요. 다구병은 연체병, 그러니까 위에 있는 다체병에 파생된 건데 화삽이라고도 부릅니다. 꽃꽂이병이죠. 예, 걸륭시의 또 신작인데 입 구연부가 많은 겁니다. 근데 이제 연체병, 다체병하고 좀 다른 점은 병의 복부가 얘는 하나인데 이제 입구가 구연부가 많다는 거고요. 여러 개가 이제 있다는 거죠. 저기 구가. 그래서 여기 그림으로 보면은 요런 게 이제 사련병 네 개가 붙어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다구병 중에 이제 쌍구라고 그래서 병 입구가 두 개인 거죠. 몸이 하나고요. 여기는 몸이 네 개. 뭐 요런 식으로 이제 구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체병과 다구병은 이제 요런 이제 도록에는 좀 나와 있는데 아무튼 그 다체병하고 다구병이 있고요. 이제 유명한 것은 이제 걸륭제 때는 화호가 있습니다. 화호. 화호는 여기 있는 게 요런 이제 기종이 화호입니다. 여기 이제 한자로도 화호라고 써 있죠. 화호. 또 요 기종도 이제 얘는 이제 앞으로 본 거고 요는 이제 옆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요 화호는 이제 어떤 뜻이냐면 어떤 이제 용도냐면 술을 데우는 용도입니다. 다리가 이제 긴데 요 다리가 세 개짜리가 있고 네 개짜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가 있는 것을 이제 요 정도 부분까지 따뜻한 물에 이제 이렇게 집어넣으면 여기 술이 안에 들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따뜻한 물에 집어넣으면은 요 술을 이제 데피는 용도로 썼었던 그런 이제 술 도구입니다. 주도구라고 하는데 술 도구고요. 이름은 화호입니다. 화호 이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청화로 잘 되어 있는데 이제 요 이제 문양은 전지연 탁 팔보문입니다. 전지연 탁이라는 건 전지연화 꽃을 받침대로 써서 그 위에다가 팔보문을 이렇게 그렸다 이런 뜻입니다. 전지연 탁 잔탁할 때 탁자죠. 탁 탁자할 때 탁이죠. 위에는 팔보문으로 장식을 했다. 뭐 요런 이제 문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유추병부터 이거 참 이쁘죠? 아주. 예, 그래서 여러 그 종류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제가 이제 실물이 없으면 또 사진으로 이렇게 도록을 보여드리고 또 책자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책은 인쇄물이기 때문에 좀 정직하지 않나, 제 말보다는 좀 신뢰가 가지 않나 해서 자료를 모아봤습니다. 물론 다른 이제 더 자료가 또 많이 생기면 또 정보를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또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힘을 주시는 의미에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